저희는 재생 타이어 원단 수거 및 완제품 배송에 대한 조립 계획과 차량 정보 결정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5차는 이렇게 되고요. 기업을 소개하면 87년 4월에 울산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로는 중국 대리점으로부터 손상된 타이어를 수거하여 완제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류 프로세스 현황으로는 각 대리점으로부터 손상된 타이어를 수거하여서 그걸 다시 가공하여 완제품을 배달하는 픽업 앤 딜리버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카파시티로는 트럭의 90개 대형 타이어를 실을 수 있는 트럭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체계화되지 않는 물류 프로세스로 인해서 배송 경로가 매번 달라지게 되고 스케줄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매번 매일매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체계화하여서 비용 절감 및 또 여름에 성수기에 수요가 증대되는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원천인데요. 이 데이터는 직접 저희 조원이 울산 공장에 가서 받은 데이터인데 대리점별 수요와 이동거리, 소요시간을 정처리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통량 파악인데요. 이건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물통량이 많으면은 그 화물차의 이동거리가 많아지게 되므로 대형 타이어의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파악해서 이 자료를 구해보았습니다. 분석 시나리오입니다. 분석 시나리오를 보면 아까 받은 데이터를 하루 평균으로 나열하면 남부해안권에 36개, 내륙공업권에 28개, 임해공업권에 27개라는 수요가 하루 평균에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별 수요 현황을 보면 근데 저희가 아까 남해공업권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랑 임해공업권 내륙공업권 김해지역이 있는데 김해지역에 수요가 적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지역까지 트럭으로 모두 순회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회착지 분석을 해봤는데 제한된 트럭 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달에 최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까 하고 회착기를 해보았는데 김해지역을 순회하지 않는 것이 최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은 수요가 집중된다고 했는데 수출이 많으면은 물통량이 많아지게 되고 물통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집중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데이터 갖고 ADC 분석을 해보았는데 역시 울산 지역 등에 수요가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Z차트를 통한 매출 추이성을 파악해보았는데요. 2년치 매출 데이터를 파악해보았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에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출액 박대 그래프 데이터를 보아도 여름에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실무자 인터뷰를 해본 결과 여름에 도로가 뜨거워져서 타이어 손상이 많이 늘어나서 수요가 급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남해 거기를 빼면은 임해공업권과 내륙공업권은 하루 27개와 28개의 수요량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 트럭이 스테파시티가 90개인데 트럭이 90개를 다 활용하려면은 하루에 매일매일 운송을 하면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운송을 하게 한다 치고 시나리오 분석을 해본 결과 3일에 한 번씩 가게 되면 한 1억 원 가량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 및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는 3개 지역에 몰려있고 여름에는 수요가 급증하는데 그거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김해 지역을 순회 지역에서 빼고 그 지역에 그
달려서 직접 저희한테 그걸 배달해주면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 대리점 근접도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3개 돈으로 묶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모양권, 이매공원권, 내륙공원권 이렇게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차 이점표인데 이건 처음에 남부양권인데 남부양권은 86개라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트럭에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정했고요. 뭐 이매공원권과 내륙공원권은 27, 28 수요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배달을 판매를 하는 걸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양권이 수요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남부양권 부산 지역이 특히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았는데 저희가 이걸 실제로 부산 도로센터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40km 이하로 나오는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과 아까 구간 최단 경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저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겹치게 되는데 그 부분이 40km 미만으로 일어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가 순회하는 지역으로 해서 12번부터 18번을 노도를 지나가는 걸로 다시 경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단 경로와 우회 경로를 해봤는데 우회 경로를 최단씩 2,000원이라는 비용이 더 발생하긴 하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이게 30분이 지체되면서 노동비나 유류비가 더 추가될 것 생각되어서 저희는 우회 경로가 더 시간 단축 효과랑 거리 비용에 대해서 더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체계적인 스케줄과 경로를 설정하고 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생산 시스템에도 안정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